안녕하세요. 아 왜요? 선생님도 나왔어요? 아, 안 돼. 아, 설마 똑같은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에요. 아 진짜 웃겨. 이거 이렇게 스크런치? 이렇게 곱창 밴드 있는 걸로 바꿨어요. 바꾸고 이거 케이스도 바꾸고 인스타그램 하다가 갑자기 이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샀는데 저희 여기 부천이 당일 배송 지역이어가지고 오전에 샀더니 오후에 왔어요. 어? 걷기가 끝났대. 어? 제가 계속 걷고 있기 했나봐요. 평균 뭐지? 오 921걸음이나 걸었다고. 오픈 준비하면서 열심히 걸었나 봅니다. 첫 번째는 캔디스톤에서 보내주신 거고요. 이거는 아 이거 작은 손톱을 위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래요. 제품 뒷면에는 다 커브가 들어있어서 바디에 밀착이 가능하고 직접 자체 제작한 거라고 합니다. 요런 약간 세일러문 같은 거랑 나비. 어 근데 이건 댕글인 것 같아요. 얘는 뭐지? 물방울? 꽃이에요. 리본. 어 이거 약간 JST나 같다. 왕관 진짜 조그만데요? 그나마 이 왕관이 제일 큰데 이 정도? 어 요렇게 위에다가 왕관 파츠 올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얘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니트 시리즈들인데 조금 크게 해가지고 리본 모양이 나왔네요. 요즘 리본 모양 진짜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트위드. 이건 레이스. 레이스도 요즘 많이 보이는 느낌? 근데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 건 처음이에요. 색깔이 엄청 많네? 뭔가 하나하나 추천하자면 연보라? 연보라 너무 실물이 진짜 예쁩니다. 이거는 퍼스트 스트릿 탱글 클리어 젤인데요. 탑앤클리어도 같이 사려고 했는데 그거는 품절이라 못 사고 요것만 일단 샀습니다. 점도가 요즘 같은 계절에 쓰기 괜찮아가지고 용량도 크고요. 이렇게 6개 샀고 또 네, 제가 요 네이비를 다 썼거든요. 네이비 사는 김에 이거는 그 봉봉 시리즈? 그건데 연보라 색깔 시럽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사보고 싶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오, 금방 배송받았더니 딱딱해요. 아, 정말 딱 리얼 연보라? 요런 색깔이 은근 없더라고. 원한 펄스의 봄 신상. 이제 봄 신상이 슬슬 들어올 때가. 얘는 세이렌이라는 거죠. 피부색에 크게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흰 느낌을 좀 많이 제거한 비비드한 컬러라고 해요. 원래 봄 신상들은 조금 흰 느낌이 많았죠. 흰기가 좀 많이 도는 그런 느낌인데. 어머 이게 뭐야? 어머 판이 너무 예뻐요. 대박. 이게 이제 차트판. 차트판의 크기는 좀 커요. 한 손에 다 안 들어올 정도로 크고. 근데 너무 예쁘다. 딱 봄 같아요. 체크스토리 아파꽃 모음인데 오호 이거 너무 품질이 괜찮은데요? 봄은 역시 생화지. 딱 뜨이는 게 저는 이거. 요런 컬러감 특히 약간 많이 없잖아요. 푸른빛인데 보랏빛까지 같이 도는? 이번엔 일반 컬러인가 봐요. 바틀에 이렇게 다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시럽은 이렇게 반반이고 반시럽은 이게 컬러가 이만큼 내려와 있더라고요. 뭔가 이런 디테일 너무 좋아요. 입자가 들어있는 글리터인데 약간 에그젤에 들어있는 그런 입자랑 그리고 금박 같은 게 같이 들어있어요. 요즘 뭔가 봄 신상, 가을 신상 이럴 때에는 꼭 이렇게 같이 곁들 수 있는 글리터 종류가 하나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대세인가? 안녕하세요. 어느새 엄청 많아진 펄스 젤들. 요게 이제 봄 신상이고 바로 전에 나왔던 글리터드. 이거는 그 전에 작년 봄 신상인가? 그건데 연보라색 시럽 예쁜 거 찾고 있다가 이거 예쁘길래 하나 사봤어요, 같이. 컬러 넘버가 136번. 이거 예뻐요. 예쁜 연보라. 그리고 DBDBDB은 제가 요 네이비 컬러를 너무 많이 써서 하나를 더 사놨습니다. 이거는 177번. 진짜 예뻐요. 점점 또 둘 곳이 없어지는데 괜찮아요. 리모델링 할 거니까. 세일에는 여기다가 뒀고요. 지금 세일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는 생각보다 이 친구입니다. 글리터드. 이 글리터는 그냥 붓에 바르기보다는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씩 떠서 올리는 게 더 예뻐요. 안 그러면 기포가 살짝 있더라고요. 이런 느낌? 약간 좀 쨍한데 뭔가 쨍한 거에서 살짝 한 톤을 뺀 느낌? 채도를 살짝 뺀 느낌? 그리고 흰기가 좀 많이 그렇게 돌지 않는 컬러들이어가지고 손톱 컬러,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색깔들이래요. 차트판이 좀 커서 이렇게 보시면 다른 애들에 비해 차트판이 진짜 커요. 그래서 되게 주목되는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짠! 2월의 아트는 이렇게입니다. 위에가 이제 프리미엄이고 여기가 베이직인데 이번에 2월이 조금 짧고 저희가 리모델링 있다 보니까 많이는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10개. 반짝반짝. 옆에 있는 숫자가 가격이에요. 30% 정도 할인된 가격이라서 이벤트가라고 적어놨습니다. 아유, 두 발로 서시네. 뭔데야? 엄청 크네.
첫날이 끝났더니 택배가 쌓여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드라트 탭. 예쁘죠? 케이크랑 큐티클 오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달라트 수입 것들이랑 그냥 이것저것 좀 사봤습니다. 이번에도 큰 애들을 많이 샀더니 금액이 조금 나왔어요. 스와로브스키에서 2022년부터 가격을 올린다고 했었는데 오른 건가? 그 전 가격을 잘 몰라서 아직 잘 모르겠네요. 이달한테 필요한 브로치만 조금 샀습니다. 제가 되게 거지 같은 거에 보냈었는데 예쁘게 다시 반 뒤에다가 포장해서 보내주셨어요. 이런 부분만 수리하고 입어만 됐습니다. 이건 양면 테이프인데 3M 거예요. 3M. 그리고 더스트 브러쉬. 세척하면서 쓰기도 하는데 그냥 새로 사기도 합니다. 별로 안 샀는데 이거는 모스티브 폼지거든요? 300장 샀어야 됐는데 모르고 100장을 산 것 같아요. 연장할 때 폼지 껴서 하거든요. 그리고 화장솜. 이거는 네일아트 용품은 아닌데 저번에 삼각대가 끊어진 이후로 안 샀거든요. 삼각대는 샀는데 아직 안 뜯었고 이건 이렇게 왜 약간 길가에 들고 다니는 BJ 같은 느낌? 이렇게 바람 막아주는 거? 잡음 막아주는 거. 또 마이크지? 아, 마이크가 여기 있구나.
이거는 제 삼각대가 고장나서 망가져가지고 새로 그냥 쿠팡에서 급히 로켓 배송으로 하나 샀습니다. 안에는 조금 작은 게 들어있고 무게가 880g이래요. 3kg까지는 되니까 핸드폰은 충분히. 이게 최장 길이가 2m가 넘는다 그래서 샀는데 이름이 요기소 2m 스마트폰 삼각대.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이게 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세로로 끼우고 요 홈에다가 마이크를 다는 거였어요. 반품 시킬 뻔했네. 짠! 세팅 완료. 이제 끼우고 써볼게요.